이렇게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제자반을 1년 졸업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적이죠. 우리가 졸업할 때 5시간까지 결석이 허용되고 그 이후에 결석을 할 때는 졸업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지금 1년 동안 다 뚫고 나오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신앙의 교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차츰 깨달아가는 과정이 제자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를 내 머리에만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을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시죠? 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인데요.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신앙생활의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큰두 계명을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당신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동력이자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죠.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기를 즐겨하고, 기뻐하고 좋은 것을 기억하기보다 부족하고 불평스러운 것들을 먼저 기억하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더 많이 베풀지 않았던 것을 원망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통하여 받았습니까? 그런데 돌아서서 나가면서 불평하고 욕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피폐한 영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중사랑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죠.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해서요.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관찰했습니다. 저 사람이 혹 우리를 통하여 얻어가는 이유는 없을까? 보고 또 봐도 가지고 가는 이익은커녕 엄청 헌신하고 엄청 섬기는 것을 보고 그런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아, 맞구나. 결론 짓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의 압제에서 핍박에서 구해내십니다. 어떻게 구해내십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노동력이잖아요. 공짜 노동력이잖아요. 노예잖아요. 이 노예를 그냥 보내기가 아깝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그래서 내보내지 않으려고 망설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까?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애굽 온 지역에 재앙으로 초토화되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그 모든 가정의 장남, 살아있는 것의 장자는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중국에 지금 온 가정의 장자가 다 죽게 되는 재앙이 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세계가 뒤집어지죠. 난리가 나죠. 애굽은 중국처럼 큰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큰 나라에 모든 살아있는 것의 첫째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하나님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합니까? 한두 달 지났을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패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되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괜히 죄 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사실 애굽 바로 왕 앞에 가서 우리 백성들 내어놓으시오 그 말을 했을 때 일이 잘못되면 자기 목숨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가서 우리 백성들을 돌려주시오. 순종했던 모세였습니다. 희생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앞에 나갔던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너희가 우리를 굶어 죽이려 하는구나 원망을 합니다. 사람의 과거 기억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노예로 하루 종일 고된 노역에 시달려서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구해내셨던 것입니다. 애굽 왕이 태어난 남자아이를 몰살했던 어마어마한 핍박도 잊어버렸습니다. 당장 힘들고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을 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쫓아가려고 애를 써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같은 죄인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절절히 절절히 각인되어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무 감각이 없습니까? 우리 심령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그냥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 우리의 심령에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심령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없습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갓난 아기는 엄마 사랑 몰라요. 그런 갓난 아기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가짜 성도이십니다. 제가 제목이잖아요. 진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진심이십니까? 이 시간 스스로 진단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한중사랑교회 어젯밤 하루 잤기 때문에 숙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하루 예배 드려주십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요.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이 순간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제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냥 적당히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드리는 말이 메아리로 끝나고 허공에 던지는 말로 끝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짓 고백하면서 눈가림하려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평생 돈 벌러 다녔더니 우리 한국에 돈 벌러 왔잖아요. 열심히 일하셔야죠. 근데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일했더니 남는 것은 질병이에요. 돈 있어서 자녀 줬더니 그 자녀들 고마워하지 않고 뭐 한다 다 날려버려. 그렇게 엄마 아빠 뼈 빠지게 일했는데 자녀들은 맛있는 건 몰래 먹는데요. 중국에 배우자 두고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보냈는데 그 배우자가 다른 애인 만나서 이혼하자고 한대요.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 깨달았으면 이제 그 사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잠깐 틈날 때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 다하도록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예배 생활로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틈만 남은 여러분들 도망갈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찌 건전한 가정이요 건강한 가정입니까? 주님 앞에 의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이제 꽃말에서 나오는 전설인데요. 사랑하는 남녀가 길을 가다가 절벽을 봤더니 그 절벽 위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어요. 사람이 갈 수 없는 절벽 위에. 그런데 그 여자가
너무 이쁘다. 저거 갖고 싶다. 얘기를 했더니 남자가 그걸 받아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사랑은 이렇게 뭐든지 다 해주는 게 사랑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그 남자가 절벽 위로 올라가서 사람이 갈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곳에 피어있는 꽃을 꺾으려고 내려가다가 발을 잘못 딛고 그 강물로 떨어져서 익사를 했습니다. 그 위험한 것을 왜 거꾸로 갑니까? 그게 뭐죠?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운 게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졸업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받은 것 기억하시고 신앙 초급반, 신앙 중급반, 제자반, 에스라 성경 읽기, 그리고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면 순종할 수 있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운 품위를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어디 가서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싫어하셔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이 있다고 주먹으로 다른 사람 윽박질을, 그런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술 먹고 도박하는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남의 여자를 탐하는 음란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참 모든 것을 주님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만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죄 중에 참 어떤가는 죄죠.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는, 집중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교만의 열매가 뭐냐면은 험담하는 거예요. 뒤에서 사람들 험담하는 거 재밌잖아요. 잘 차려진 별식같이 재밌다 그래요. 맛있다 그래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그 마음의 반론은 내가 높아진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하찮은데 나는 달라. 나는 높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중국에서 좀 이렇게 지식인으로 살다가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아유, 우리 중국 사람들 수평 없죠. 이런 말 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은 그 말 하는 반론은 뭐예요? 나는 수평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내리면서 자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 말뿐만이 아니라 비하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뒤에서 사람들 흉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근데 우리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 안 하고는 못 살아요. 말해야 돼요. 좋은 말 하세요. 저 사람 저렇게 좋고 저 사람 저렇게 좋고 너무너무 좋다 좋다만 하셔도 얼마나 좋습니까? 흉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비판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 비판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죠? 자, 비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러는가 저러는가 주의 깊게 보면서 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집사님들 여러분들 비판하시고 교구장, 지역장, 목회자들 예, 다들 여러분들을 그냥 칼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이러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에서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면은 딱 비판하고 칼날이 선 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 최영순 집사님 너무 기도를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게 주님 앞에 애끓는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지 느껴지시죠. 그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봤을 때 목사님이 좀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그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보죠.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러면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되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더 많은 우리 목회에 시간 투자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시간을 다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런 기도가 되죠. 그런데 그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 교만한 거죠.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더 열심히 일하게 해주시고 야단치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마음의 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음의 출발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족한 걸 내가 도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멀리서 교회를 딱 보고 판단하면서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교만인데요. 영적 교만은 교회의 문제를 이끄는데 앞장섭니다. 제일 나빠요. 영적 교만. 여러분 영적 교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 이제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한두 사람으로 사역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 한두 사람이 수십 명이 되고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되고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되고 이제는 수만 명이 되었어요. 그 수만 명이 다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라면서 필요하면 다 나오세요. 예배는 이렇게밖에 안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할 일이 참 많은데 제가 이제 참 조그만 사람을 상대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이 참 많아지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역의 지경을 외부로 알리게 해주셨어요.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를 받게 하시고 한중사랑교회의 위상을 한국에서 이렇게 드높게 해주시면서 한중사랑교회의 성도라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디 가서 한중사랑교회의 성도라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이제 한중사랑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또 바깥으로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잘 기록하고 보관해서 다음에 이와 같은 사역을 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 모범이 되고 본이 되도록 계승할 수 있도록 다음 사역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의 지경을 미래를 향하여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예, 또 어린이 동산 어린이 사역까지 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앞서간 자 없는 곳이잖아요. 앞선 선배가 없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 오직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람 하지 않고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감당을 해왔고 지금은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라고 사역의 지경을 또한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것을 예, 깨닫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사역의 사명은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지 우리 사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저는 비켜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제가 제사장같이 왕같은 이렇게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떵떵거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거를 기대하세요. 야, 우리 목사님은 뭐가 해가지고 막 떠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주는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얌전하시고 뭐 해보이시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눈에 거슬리지 않는 예 나만 돋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높이 보이도록 나한테 주셨고 나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것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작아져야 누가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높아지죠.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우리의 성도들이요. 제가 이제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참 이렇게 같이 오래 지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이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하루 24시간은 정해져 있고 사역의 범위가 많아지니까 지금 우리 한중사랑교회 많은 선배 성도들은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화하면 목사님 시간 뺏는다 해서 전화도 안 하시고 오직 기도해 주세요. 뭐하다 하지 않으시고 전화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예, 저 전화하면 창상담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근데 그 정도로 아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진짜 우리 먼저 가서 앞서 있는 우리 선배 성도님들 보시면은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다 기도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런 선배님들이 앞서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주님 앞에 말없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동기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순종해야 되죠? 사랑이죠.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감각하시면 그것이 어떤 거라고요? 병들은 거죠. 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가정에 갔을 때 우리 마리아가 한 여인이 나와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죠. 그 아까운 것을 왜 머리에 부어가지고 없애버리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잘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향유는 장사할 때 쓰는 건데 예수님은 아,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마태복음 26장 13절 우리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 쓰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복음이 전한 곳에 이 여인이 한 것이 기억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돈 벌고 남은 시간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먼저 신앙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인, 몸된 교회인 한중사랑교회를 통하여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에 감격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림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고 아까운 것 없이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졸업생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